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트루입니다. 오늘은 새해 맞이해서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뉴이어 시트러스 티, 라벤더 베이지 오트라떼, 돌체 블랙 밀크티.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먹어보고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첫 번째로 뉴이어 시트러스 티 를 가져와 봤습니다. 색감은 약간 자몽 에이드를 엿게 탄 색이네요. 이게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즐기는 이너피스 컨셉의 티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레몬그라스와 다양한 시트러스 풍미의 과일 유스베리 티가 어우러진 티 베리에이션 음료이다 라고 내하는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미국 회사라서 그런가?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내 목이 좀 말라서 그런가? 어? 되게 이게 약간 시나몬? 뭔가 줄기향 같은 게 나는데 이게 그 레몬그라스 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줄기? 사탕수수 줄기 같은 게 보이거든요?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근데 레몬 맛은 그렇게 나진 않고 오렌지 향이랑 그 특유의 약간 생강차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생강맛이 나요. 신기하네. 레몬그라스인데 생강맛이 나요. 두 번째는 라벤더 베이지 오트라떼. 설명을 보면 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커피 루틴 만들기. 우유 대신에 식물성 오트를 넣었대요. 그리고 라벤더 시럽? 신기하네. 라벤더 시럽이 있나봐요. 라벤더 시럽으로 향긋하게 즐기는 2020년 새해 커피 습관을 만들어줄 음료. 근데 신기한 게 안에 라벤더 이파리가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혹시 섞어서 먹어야 되나요? 네, 섞어서 먹어요. 아, 섞어서 먹어요. 그쵸? 네. 섞어서 먹으니까 아까 엄청 여기 쓰고 뭔가 이거 샴푸야. 섞으니까 괜찮아. 섞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새해 나의 커피 습관을 못 만들어줄 것 같은데 지금은. 라떼 오트라떼 향이 좀 약간 그 아몬드의 기름진 맛? 그 맛이 나고 일반적으로 라떼 맛이랑 이게 라벤더 시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수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라벤더 향 자체를 싫어하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돌체 블랙 밀크티. 근데 이게 돌체 라떼가 스타벅스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화장실 직행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가끔 안 나온다 할 때 가끔 가서 진짜 가끔 가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 밀크티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네요. 진한 홍차에 부드러운 우유와 연유 시럽으로 향긋하고 달콤하게 맛을 낸 돌체 블랙 밀크티라고 아주 간결하게 적혀있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층분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빠른 리뷰를 하려고 이거를 갖고 택시를 타다 보니 강제로 쉐이킷을 당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연유 시럽 갔다고 할 때부터 맛있을 것 같았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엄청 달콤한 밀크티. 어릴 때 엄마가 타주던 커피 우유 맛? 달달한 커피 우유 맛? 그렇다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제가 너무 단 거는 잘 못 먹거든요. 초코 케이크 이런 걸 잘 못 먹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제 입맛.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칼로리를 한번 볼까? 칼로리는 이
톨 이게 톨 사이즈죠? 톨 사이즈는 250 칼로리. 역시 맛있는 건 칼로리가 작해. 그래도 맛있네요. 셋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해에 나온 이 스타벅스 신메뉴들을 리뷰를 해봤고 제 입맛에는 이 돌체 블랙 밀크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향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